이어서 그 밖의 교계 소식 전해드립니다.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가 정책공청회를 열고 총신대학교의 이중운영구조에 대해 지적하고 나섰습니다. 전 총신대 부총장 심창섭 교수는 총회 산하교육기관인 총신대를 운영하는 재단이사회와 운영이사회가 총회의 지도를 받을 수 있도록 법적인 장치를 보완해야 한다며 총회와 재단이사회, 운영이사회가 하나 될 때 총신의 난제를 극복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. 이외에도 한국교회법연구소장 소재열 목사 등이 총신 법인이사회의 법적 제도적 개선 방안과 목회자 은퇴 문제를 위한 개선 방안에 대해 발제했습니다.